이렇게 사과 가격이 치솟는 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을 더 늘려서 이젠 강원도에도 사과 과수원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당장 비싼 사과값을 낮추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온난화로 사과 산지가 점점 북상하면서 2005년 전체 사과 재배지의 0.5%에 불과했던 강원도 비중은 지난해 5%까지 늘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추워가지고 사과가 안 될 텐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 지역이 딱 아주 앞으로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이 연평균 1%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정선과 양구 등 강원도 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넘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인 과수원 단지도 만듭니다. 나무 형태와 배치를 벽면 형태로 단순화해서 기계화가 용이하고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절감하며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입니다. 사과 계약 재배 물량은 2030년까지 세 배 늘리고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가격 낮추기를 추진합니다. 다만 공급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도 검토해 볼 때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입이 허용된 포도의 경우 국내 작황이 나빠도 가격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국내 출하 시기에는 수입을 좀 제한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수입을 허용을 하면은 가격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당장의 재정을 투입해서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격은 비싸요. 한시적으로라도 수입을 해오는 방향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해외 병충해 유입과 농가 반발 부분은 검역 역량 강화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